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세 명의 팀 이름이 뭐가 좋겠냐. 이렇게 좀 아마 채팅창에서 여러 아이디어들이 좀 오가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하나 나왔네요. 뭐 저점 매수도 나왔고요. 뭐 역시 여러분들의 3인방 그룹 사운드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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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의견 잘 취합해서 예. 노래도 하나 또 가야죠. 정반꿀 정반꿀 신나는 노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요즘에. 자, 이런 노래가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단속 철저히 하면서 오늘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셋 증권 대치 WM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대치 1타 강사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송프로님, 이프로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1타 강사 우리 최 선생님도 노래 잘하게 생기시지 않았습니까? 최 선생님이요? 노래랑은 거리가 굉장히 좀 멀어 보인다는 그래요? 느낌은 좀 있거든요. 네. 랩은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랩. 네, 노래 듣는 건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노래 부를 실력은 안 돼서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가장 네. 좋아하는 가수 한 분만 추천드린다면요? 요즘은 블랙핑크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네. 블랙핑크 신청곡. 네. 신청곡 하나 혹시 뚜루뚜루죠? 해 주시면 예. 저희가 나중에 또 준비를 또 하나요? 아니요, 그냥 저 신청곡이라니 각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멜론이나 예. 지니에서 다운받아 들으시면 되겠고요. 블랙핑크 음악 없습니다. 네? 음악은 따로 준비. 네네. 안 합니다. 저희 뭐 할 수가 없어요. 저작권 때문에. 네. 블랙핑크는 뚜두뚜두로 저는 한번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랙핑크 노래 들으시면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고요. 예. 자, 오늘 중국의 시장 리뷰부터 한번 살짝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시장 지수 먼저 체크하면서 시장 리뷰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정프로님의 그 유쾌한 멘트에 너무 저도 웃음이 나서 약간 유쾌하게 시작하게 됐고요. 아, 그렇습니까? 오늘 그래서 기운이 나는 게 중국 지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는 1.6% 올라서 3,400포인트 위로 오랜만에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네. 심천시장도 2% 이상 올라서 2,200포인트 끝났고 항셍 홍콩시장도 거의 1.6% 400포인트 이상 올라서 28,33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중국 시장이 연이어 하락만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의 우려가 조금 커지고 투자자들도 많이 조금 힘들어하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조금 강한 반등이 나오는 하루라서 시장의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가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 나오는 하루였고요. 네. 뭐 아직은 추세적으로 상승이 아니라 첫 반등이었기 때문에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시선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거래량도 조금 의미 있게 나왔고 상승의 폭도 조금 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등의 첫날로 볼 수도 있어서 지속적인 관찰은 조금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보통 시장을 바라볼 때 평소와 다른 패턴의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변곡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시기라서 관심을 좀 많이 봐야 되는 시기인데 네. 오늘 움직임이 딱 그간의 하락과 조금 다른 패턴이 나와서 금요일에도 불구하고 강한 모습 나오는 게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가 약간 형성되는 설렘이 약간 있는 하루였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설렘. 그리고 개별 종목들 중에 조금 중요성 있는 종목들도 강세를 조금 보이는 모습들이 나왔고 네. CATL이 2차전지 대장주인데도 최근에 낙폭이 워낙 컸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거의 고점 대비 35% 정도 네, 가파른 조정이 나왔었는데 예. 오늘 오랜만에 7.5% 강하게 반등했고 거래량도 조금 의미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태양광 섹터의 대장주였던 용지실리콘이라는 종목도 최근 고점 대비해서 40% 하락해서 조정이 꽤 많이 깊게
진행됐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4.5% 반등했고 거래량도 조금 의미 있어서 네. 주요 종목들이 반등이 거래량도 컸고 반등폭도 의미 있는 수준이라 조금 네. 평소보다는 조금 강한 모습 나오는 그런 일회성 반등이 아니라 좀 이어가는 가능성까지 엿보였다는 뜻입니다. 지속성 있는지 대한 여부는 확인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나온 날 자체는 네. 시장의 변화의 첫날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예. 오늘 뉴스 플로우들 중에서도 시장의 유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기대하게 할 만한 뉴스들도 있어서 그런 네. 것도 같이 점검해 보면 조금 예측에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뉴스 한번 바로 들어보죠. 그럼 어떤 게 있었어요? 네. 오늘 시장에서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모을 만한 뉴스가 나왔었던 게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일부은행을 대상으로 지급준비율 인하가 가능하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지급준비율 인하라는 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급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유해야 되는 현금의 양을 약간 낮춰주는 건데 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이 줄어들어도 되니까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은 약간 늘어나게 되거든요. 너 100억 빌려주려면 10억은 갖고 있어야 돼라고 하다가 5억만 갖고 있어도 돼 이러면 이제 10억 갖고 있으면 200억 빌려줄 수 있는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 측면에서는 약간은 호재로 볼 수 있는 그런 뉴스였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의 스탠스가 그렇게 긴축적인 건 아닌가 보다 하는 기대감이 조금 형성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다만 이제 대부분의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급준비율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일부은행으로 한정된 이벤트다 보니까 공급될 만한 유동성 총량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최근 중국 시장을 내리눌렀던 부분이 유동성 긴축에 대한 우려였는데 네. 그 부분과는 조금 상반된 뉴스가 나오고 예. 실제로 인민은행에서도 우리가 아주 긴축적이지도 않지만 뭐 아주 완화적이 지도 않은 그런 중간적인 스탠스를 갈 거다라는 코멘트를 한 번 더 하면서 네. 시장이 불안감을 약간 달리는 정도 모습. 네. 여전히 인민은행의 스탠스는 중립의 스탠스를 잘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다만 최근에 시장 하락이 좀 가팔랐고 조정폭이 깊었다 보니까 약간은 완화적인 신호를 보여준 게 아닌가 정도로 해석하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샤오미도 많이 올랐고 장성자동차도 한 10% 상한가까지 간 걸로 지금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신장 위구르 쪽도 유럽이랑 갈등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죠?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신장 위구르 쪽 인권 문제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중국 언론을 도배하는 모습이었고 네. 오늘은 특히나 중국 외교부에서 그 중국 주재 영국 대사를 직접 불러서 엄정하게 항의하고 공식 성명을 통해서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한 부분은 중국과 영국 간의 관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였다고 네. 꽤 날을 세우는 듯한 반응 나와서 최근 반복적으로 신장 위구르적 인권 문제가 뭐 유럽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네. 네,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정부 3주 인프라 투자 요거 관련된 저 내용들을 좀 오늘 준비를 해주셨군요. 네. 미국 시장이 우선 상반기에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던 1조 9천억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우선 뭐 원만히 승인되고 지금 현재 그게 시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다시 하반기의 정책 이슈인 인프라 투자에 관련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반기에 제일 중요했던 그 경기 부양책이 1조 9천억 달러였던 데 비해서 하반기는 3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더 큰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관련 뉴스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인프라였죠 이게? 우선 인프라 투자가 크게는 세 가지 정도 축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네. 도로나 다리 같은 전통 인프라라고 우리가 부르는 기본적으로 뭐 항만이나 도로 확충, 다리 같은 시설물의 보수가 중국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낡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보수가 많이 필요했던 상황이라서 네. 그게 30년 내 지금 새로 지은 공항이 없습니다. 정프로 전 미국에서 공부도 했었잖아요. 그때도 저요? 책상이 없고 막 그랬다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책상이 제가 낸 돈이 얼마인데 거기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인프라 그리고 네. 또 뭐 있죠? 전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규모가 될 것 같고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친환경 인프라 투자라고 해서 친환경 전력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등의 네. 그런 부분들이 충전기. 두 번째로 네, 중요도를 가지고 그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5G 중심의 통신 인프라에 대해서도 바이든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공약이었기 때문에 네. 뭐 농촌이나 교외 지역으로까지 5G 확대를 위한 관련 뉴스가 네. 5G 합니까? 인프라? 5G를 네. 나라 돈으로 깐다고요? 맞습니다. 5G만 확대 보조금이 지급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맙습니다. 다만 이제 3조 인프라 정책안이
타결이 되려면 아직 하반기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네.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이슈라는 점, 인내가 필요한 시기라는 네, 점.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분 양지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죠, 하반기. 네. 아유, 바이든 고맙습니다. 아직 뭐 한 반년은 남았죠. 네. 아,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그래도. 6개월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4개월 이후에 시장에 그럼요. 반영될 이슈겠지만 네. 주식시장은 선반영하려고 하니까요. 네. 네. 5G망 이거 저 투자하려면 지금부터 빨리 사업자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 및 교외 지역으로 확대니까 네. 일단은 그 5G망을 이렇게 지정하고 네. 또 그 안에 또 먼저 투기꾼 없나 확인도 좀 하고 참고할 것 같은데요. 미국도 LH 있어요 혹시? 자, 그리고요. 네. 이 5G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가 5G 통신 장비나 이런 쪽의 밸류체인들이 크다 보니까 국내 산업에도 조금 중요할 만한 관심 가져야 만한 뉴스고 국내 투자자분들도 관심 좀 많이 가지고 있을 만한 뉴스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3조 달러가 하반기에 투자된 부분은 시장의 기대를 조금 모으게 하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그 거대한 투자에 앞서서 시장이 우선 넘어야 할 난관이 있는 게 그 재정 부양책을 위해서 자금의 조달을 증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다 보니까 시장은 다시 인프라 투자가 승인되기 이전에 증세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난 23일에 하원 청문회가 있었는데 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서 하반기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네. 시장은 이미 증세를 했을 때 시장의 영향력이 어떤지에 대해서 벌써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럼 이거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돈 뺏어서 정프론에 집 청소해 주는 건데 네. 그게 경기 부양입니까? 부양되죠. 혼자만 갖고 있으면 그건 GDP 계산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돈 빼갖고 나한테 뭔가를 일을 하면 GDP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돈도 다 뭐 좀 다른 거 좋은 거 하려고 그랬죠. 안 하실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 세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에 대한 디테일에 대해서도 시장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우선 골드만삭스에서 최근 관련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선 증세의 핵심은 아마도 법인세 네. 법인세 세율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이 21%인데 바이든의 공약에서는 28%까지 100%? 우선 인상한 걸로 공약이 나왔기 때문에 네. 만약 예정한 대로 28% 수준까지 법인세로 올라가게 되면 S&P 500 기준으로는 기업들의 순이익이 한 9% 정도 수준 감소하는 것으로 우선 보고서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부담을 조금 많이 받게 된 업종들은 현재로서는 금융과 유통, 의료산업 쪽에 상대적 부담을 조금 더 크게 안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다만 조금 혹시 웃으실 거면 그냥 한번 웃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자꾸 아까부터 이렇게 참지 마세요. 울컥울컥 네. 하시니까 오히려 네. 듣는 분들이 더 불안해하세요. 네. 아까 전부터 그 정프로님의 정반꿀자라는 표현이 너무 네. 아, 정반꿀이요? 정반꿀. 네, 정반꿀이라는 표현이 너무 유명합니다. 정반꿀. 네. 정반꿀 신나는 네. 노래. 이번에 국민연금이 주가 좀 올리려고 네. 좀 더 이제 우리나라 주식 더 매수하는 안을 내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심의를 하다가 굳이 이럴 필요 없다. 정프로가 인버스를 사기만 하면 그럼 주가는 오르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선거 후에 다시 결정하자. 네. 알겠습니다. 아주 강한 남자입니다. 네. 시장에 강한 영향력. 인프라 투자 업데이트 계속 좀 해주시죠. 네. 다만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표에서는 법인세율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28%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5% 수준 정도로 아마 승인되지 않을까 정도 얘기하고 있고 네. 그 정도라고 하면 S&P 500 기업들 기준으로도 순이익 감소가 3% 정도 수준이니까 시장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비용 조달에 대한 부담보다는 하반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더 좋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정도의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우선 현재 시장이 정책 이슈에 따라서 미국 시장을 스케줄링하고 있는 것 같고 우선 올해 3월과 4월까지는 상반기에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고 시장 영향력이 클 것 같고요. 그리고 5월과 6월로 넘어가게 되면 세금과 관련된 세금 인상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거기에 따른 영향력을 점검하는 스케줄이 나오게 될 것 같고 네. 실제로 이제 한 7월, 8월, 9월 3분기 정도에 들어서면 3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가 정책 결이 되면서 실제로 투자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혜주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강한 수혜를 좀 받게 될 거라고 일단 스케줄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미리 앞당겨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그 정도 단계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도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인프라 투자가 실제로 집행되는 기간에는 인프라 관련 산업이나 인프라 관련 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인프라 투자 수혜주.
뭐 중장비. 네. 직접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들 선호하는 종목은 캐터필러 같은 기계 장비처럼 실제로 이제 건설 장비들이 수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장주들에 대한 수요도 조금 있고, 실제로 최근 캐터필러 같은 종목도 보면 주가도 굉장히 좀 아주 완만하게 우상하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고, 변동성 별로 없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가치 투자를 검토해 볼 만한 전략이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봐줄 수 있는 기업들로 구성된 ETF도 투자 전략으로 같이 검토할 그런 만합니다. 그런 ETF가 있어요? 네. 인프라 투자 ETF? 네. 구체적으로 오늘 나온 자료들 중에서 그 IBK투자증권의 ETF팀 김인식 연구위원님이 정리해 주신 자료가 있는데 두 가지 ETF 같이 비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서 같이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 하나의 ETF는 IFRA라고 해서 브랜드는 iShares에서 가지고 있는 ETF고,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 ETF라고 해서 인프라에 관련된 수혜 산업들이 대략 130개 기업 정도 편입되어 있고 분산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맞네요. 네. IFRA요. 네, IFRA. 인프라. 네. 그리고 산업별로는 산업재 섹터가 39% 정도, 그리고 유틸리티가 한 37% 정도 해서 뭐 바이든 정부에서 전통 인프라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산업재 쪽의 수혜를 좀 더 받게 될 거고요. 친환경 전력망 쪽으로 가게 되면 유틸리티 쪽에 좀 수혜를 많이 입게 될 건데,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IFRA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IFRA. 네, 맞습니다. 인프라에서 그냥 N 빼고 이프라, 네, 정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하나 ETF는 미래에셋의 계열사인 글로벡스 ETF인데 본 자료도 같이 소개해 주셔서 같이 조금 소개 드리고 싶고, PAVE라는 ETF고요. 예. PAVE라는 ETF고, 본 ETF는 종목수는 101개 정도 구성되어 있고, 조금 특징적인 게 이 섹터로는 산업재가 75% 정도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어서, 아까 전 말씀드린 인프라 투자 중에서 산업재 그 전통 인프라 쪽 투자를 하게 되면 산업재 섹터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전통 인프라 쪽에 상대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페이브도 같이 좀 볼만합니다. 산업재라 하면 파이프 뭐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뭐 산업 자재나 기계 장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구리 같은 것도 같이 포함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5G 이런 거는 아니네요? 5G는 개별 종목들로 들어가는 조건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브라이전이나 퀄컴 같은 종목들이 벌써 수혜주로 분류돼서 네, 상대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유럽이랑 미국 한번 좀 보고 가야죠, 그래도. 네, 시장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장 중국발 온기가 조금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유럽 시장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유로스탁스 50 기준으로 0.6% 정도 오르고 있고, 그 외 주요 국가들 독일도 0.8%, 영국도 0.7%, 전반적으로 유럽 강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럽 자체가 최근 변동성이 많이 줄어 있어서 뭐 0.5%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 나오는 그 정도 하루인 것 같고요. 네. 네. 미국 선물 한번 또 볼까요? 네. 미국 시장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조금 오르고 있어서 시장이 부담을 약간 느끼는 모습이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또 1.67 정도까지 조금 올라가는 모습 나오다 보니까 선물 기조로 현재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이 0.6% 정도, 아까 전 나쁘지 않았는데 개장 직전 다가서면서 하락폭이 조금 커지는 모습이고, 다만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는 플러스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역시나 금리 관련 이슈가 나오면 나스닥의 상대적으로 좀 민감도가 여전히 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그 앙드레 아저씨 얘기는 왜 적어놓으신 거예요 여기다가? 최근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많이 커지고 시장의 불안감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주식을 다 팔고 이제 투자를 그만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도 기회를 여전히 봐야 되는지에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들 해주시거든요. 아직 멀었죠. 네. 중국 시장도 실제로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하락이 계속 깊어지고 반등은 기다리는데 좋은 소식이 안 들려오던 그런 좀 부정적인 시장이 계속 나왔던 시장이고, 다만 이제 제가 고객분들 만나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과정에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사실 투자 시장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주식시장이라는 게 계속 우상향의 역사를 그려왔거든요. 네. 특히나 미국의 금융 역사를 보면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 130년이 넘은 지수지만 역사상 최고치를 언제나 갱신하면서 왔거든요. 그 사이사이 물론 변동성은 있었고 강한 조정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지나고 보면 많은 표현들이 금융 투자 역사는 긍정주의자들 혹은 낙관주의자들의 역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네네. 이게
시장을 자꾸 비관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좋은 기회들도 놓치게 되고 기업들이 성적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주머니 계속해서 채워지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주머니 계속해서 비워지는 구조라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돼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스탠스는 낙관적으로 보되 다만 시장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지나친 가격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그걸 조금 점검해가면서 조금 현실적으로 체크해가면서 나가는 조심스러운 낙관주의자가 시장에 좀 많이 맞는 대응이랑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화를 많이 말씀드릴 때 아까 전 말씀해주신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투자자를 저도 많이 언급하게 되는데 이제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인물이 유럽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인물인데 이 코스톨란이라는 인물도 처음에는 쇼스로 수익을 많이 냈던 투자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코스톨라니의 책을 보면 자기가 처음에 증권시장에 입성했을 때 증권시장에 낙관주의자들만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나는 그냥 저 사람들하고 다르게 비관주의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해서 실제로 공매도로 큰 부를 이루고 많은 수익을 냈었는데 그런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인생 후반배에 들어서는 투자의 후반부는 굉장히 낙관주의자로 여생을 보냈는데 그 이유가 사실 비관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면 결국은 그 누군가의 상처를 통해 돈을 벌게 되는 게 함께 축하받을 수 없다는 걸 거기 회의감을 좀 느꼈던 것 같고 낙관주의자는 어쨌든 나의 주머니가 채워졌을 때 다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인버스 투자자들은 또 슬프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주식 투자 안 한 사람은 또 벼락거지가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시장이랑 어쨌든 우상향의 역사였으니까 낙관주의자는 정방향과 함께하는 거고 비관주의자는 어쨌든 시장의 역사적인 방향과 반대로 기회를 노리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어쨌든 낙관주의자가 투자의 환경에서 더 유리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증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낙관이나 비관은 아닌 것 같고 박애주의자 쪽인 것 같습니다. 누가요? 정프로가요? 네. 다 박애주의자? 다 뭐 낙관주의자들도 빼가고 비관주의자들 다 내 돈 빼가니까 항상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오를 이제는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예, 오를 때는 인버스. 저도 지쳤어요. 예, 저도 이제 견디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대시동 일타 강사. 오늘 어떻게 끝나고 바로 가십니까 집으로? 네, 오늘 방송 준비하고 집에 가서 이제 가족과 시간을 좀 보낼 생각하고 있고요. 최 선생님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는 아내와 저 둘 있습니다. 아, 결혼하셨군요. 네,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했습니다. 어쩌다가? 아, 어쩌다가? 죄송합니다. 의외한 질문입니까? 아, 너무 행복하시군요. 어떻게 하게 되셨습니까? 결혼을. 그 질문이었어요. 어쩌다가가. 네. 아무 좋은 분 수습이 안 되네. 또, 소개 또 받으셨고 또 사랑했기 미래, 때문에 결혼을 했겠죠. 아, 미래에서 요 대치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정략 결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 이렇게 또 얼마나 되셨어요? 회장님들이 다 지정해 주시고 결혼한 지 벌써 7년 네. 됐고요. 7년. 아, 네. 예. 그럼 이제 뭐 쇼윈도 쭉. 죄송합니다. 불타는 금요일 이제 금요일이니까요. 약간, 네,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뜨거운 멘트로 짧은 팁을 하나 마감하고 싶고. 아, 좋습니다. 네. 네, 뭐 아주 짧은 팁이긴 한데 이제 아마 최근 한 달간 혹은 최근 3개월간의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투자자분들을 고민하게 했던 부분들이 아마 변동성일 거예요. 결국은 2021년도 새해가 돼서 조금 큰 기대로 시작했던 투자자분들을 많이 괴롭혔던 건 시장에 항상 존재하는 변동성이라는 건데 네. 이 변동성 관련해서 유명한 하나의 표현이 있는 게 이제 나심 탈렙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아, 그, 나심 탈렙 네, 유명하죠. 나심 탈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심 네. 탈렙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이제 유명해진 건 2008년 리만 사태 직전 2007년도에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통해서 네.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이벤트가 왔을 때 시장 전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리스크 대해서 언급한 인물인데 맞습니다. 네, 이분의 그 다음 저서 중에 하나가 안티 프레질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안티 프레질이라는 단어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면 이 변동성이라는 건 비유하면 네. 어떤 외부의 충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외부의 충격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항상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보통 투자자들은 오해하는 게 이 변동성에 강해지려고 하면 보통 변동성이 취약하다는 표현, 그러니까 충격이 약하다는 표현을 보통 우리가 프레질하다. 네.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균일로운 거니까 유리 같은 물질들이 굉장히 프레질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반대의 개념으로 듀러블, 강철처럼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개념을 생각하는데 네. 그 부분을 나심 탈레브라는 인물은 잘못됐다고 표현하면서 투자자에게 있어서 변동성을 극복하는 건
듀러블, 그러니까 변동성을 버티는 게 아니라 네? 변동성을 겪을 때마다 더 강해지는 안티프레지라다. 오히려 변동성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더 현명해지고 경험도 더 쌓이고 네, 계좌 잔고 네. 더 늘어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자에게서 이 안티프레지럼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전략들이 결국은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고 네. 변동성에 놀라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활용하는 거고 네. 그 변동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자산을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내가 목표한 가격 이하에서 매수함으로써 예. 변동성을 저가 매수기로 활용하게 되면 네. 이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놀라거나 충격을 받거나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계좌 잔고도 더 늘어나고 변동성이 나왔을 때 조금은 반길 수 있는 활용하게 되는 네 그래서 투자자에게 안티프레지를 하면 굉장히 중요한 네 습관이고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항상 현금을 네.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까? 네. 그렇진 않죠. Always. 아유 뭐 그럼 돈 언제 벌어요? 현금의 비중이 없다는 것보다 현금 비중이 있다는 일정 부분 게 이상은 갖고 네. 있어야 되는 현금 거죠? 비중을 네. 적정하게 있는 게 계좌에 더 플러스적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많은 투자자들도 현금의 보유 기간이 주식의 보유 기간보다 더 긴 게 나쁘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실제로 투자해서 보면 상승기가 나오는 건 10% 20%의 짧은 구간이고 네. 나머지 한 70% 80% 구간은 기다리거나 아니면 데미지를 입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해해서 100% 현금을 가지고 있고 바텀 피싱할 수는 없겠지만 맞습니다. 충격이 되면 현금은 어느 정도 투자자의 네. 속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30% 정도 여력은 보통은 남겨놓는 게 원래 주식 투자는 10% 정도만 행복한 시간이고 나머지 7, 80%는 원래 내리는 구간이에요? 일반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상승의 순간은 전체 보유 기간이 4% 주제에 불과하다는 리포트도 있을 정도로 짧은 네네. 기간에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오는 그때 게 그때 확 벌어야 일반적입니다.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계좌를 주식으로 채우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아 이거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올 때 빡 그렇기 들어가야죠. 때문에 100% 연금이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70%의 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아까 전 말씀하신 대로 네. 상승의 타이밍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예측 불가능에 대비해서 주식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네. 플러스 변동성에 네, 대비한 현금이 있습니다. 대략 한 70% 정도를 네. 그 네. 주식 보유의 천정으로 생각해라. 네, 그 정도로 봐주시면. 저는 이제 사실 그 블랙스완이나 안티프레지의 개념이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네. 우리 이프로 형님이 또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게 블랙스완이고 결혼 생활 후에 주말마다 오는 게 안티프레지이다. 그래서 이제 아 결혼하고 이렇게 주말마다 잘 버텨야 되는구나. 나 이런 거를 이제 크게 배웠어요, 우리 이프로 형님. 정말 대단한 혜안이 있으신 분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행복한 금요일 되시고요. 이제 주말이 됐으니까 안티프레질 기간입니다. 네. 경건한 네. 마음으로 주말 버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프로님 때문에 오늘 하루 일과의 피로가 쌓인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성 매니저님 집에 빈방 있어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